다음 에피소드는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은 오너십과 보로잉과 더불어서 러스트의 핵심 사상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중급 1년차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중급 2년차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라이프타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만 대략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라이프타임에서 네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I acquire a handle to some kind of resources. 내가 어떤 종류의 리소스에 대한 핸들을 획득한다. 소유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리소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레퍼런스를 빌려주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죠? 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를 쓰는 것을, 내가 그 데이터를 쓰는 일이 이제 끝났을 때,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이제 그것을 지우게 되죠. 그런데 저한테 그 레퍼런스 빌려간 당신은 여전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귀환은 그 리소스를 쓰려고 하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말이냐? 일단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내가 레퍼런스를 빌려주고, 그죠? 레퍼런스를 빌려주고 난 뒤에 나는 그 데이터를 처분해 버렸고, 그런데 나한테 레퍼런스를 빌려간 상대방은 그 리소스를 쓰려고 하고, 그런데 이미 없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라이프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적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라이프타임이자 only for 레퍼런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부분에는 그 실제 데이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밑에 그림이 아직까지 남아 있나요? 남아 있죠. 이게 레퍼런스잖아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그죠? V2의 값은 아니죠. 지금은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값입니다. V2는 메모리 999번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9번지 여기 있잖아요. 999번지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이건 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힙이고, 그리고 여기는 스택이에요. 어드레스, 네임, 밸류. 그죠?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힙의 차이점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설명을 제가 한번 다 해드렸어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V2를 V3가 빌리는 거예요. 빌리면은 얘는 V2가 있는 주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하는 거죠. 주소가 제로잖아요. 그죠? 얘이 라인이 주소 라인이에요. 주소 라인. 주소. 그죠? 얘는 이름, 값. 그렇죠. V3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V3는 표현하면 end 표시하고 V2하고 같은 말이에요. end V2, V3 equal end V2라고 하면은 메모리 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V2는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얘는 equal 뭐 100 해서 느낌표 주고 뭔가 뭐 들어가 여기에 뭐 데이터가 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999. 이런 식으로 뭐가 할당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런 이런 식으로 할당되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힙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힙이 담겨 있는 그 주소를 보관하는 거예요. V2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V3는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V3는 V2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V2가 자기 데이터를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 얘도 디얼로케이션,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V3는 여전히 V2 주소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제로를.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죠. 데이터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라이프 타임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를 뭐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라이프 타임은 수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임플리시트 해가지고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러스트 엔진이 아하 이 변수 이 아규먼트의 수명은 요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볼까요? 몇 가지 중요한 논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라이프 타임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중급 2년차 가서 다 공부를 합니다. 더 깊이 있게. 근데 지금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라이프 타임은 is for lost engine. 엔진이라는 거. 엔진이 to impel 유추하는 거예요. The lifetime of various 다양한 variables or data. 그러니까 lost engine이 어떤 라이프타임 다양한 변수들이나 데이터의 라이프타임을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is used by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고 사용은 누가 하니까 러스트 엔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 엔진이 보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이런 아규먼트의 라이프타임이 수명이 얼마 정도이다. 이 A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이 수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A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수명은 블럭입니다. 블럭에 한번 들어갔던 블럭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블럭의 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Y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Y의 수명은 이 블럭이잖아요. 이 블럭. 그죠? 그리고 블럭 속에 또 블럭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지금 예제가 없나요? 여기 있네요. 블럭 속에 블럭이 있는 이 경우, 이 Y의 수명은 여기 이 블럭만큼이에요. 그죠? 이게 라이프타임입니다. 그죠? 자, 라이프타임은 무엇인지는 정의가 되셨죠? 자, 라이프타임 is the size of the block or scope where a specific 특정한 variable이 reside 들어가 있나, 살고 있나, 그죠? 특정한 배리어블이 살고 있는 블럭의 크기, 그래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e area between starting 요거 curly block, curly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거 대괄호라 그러나요? And the ending 요거 사이입니다. 그게 사이즈예요. 그게 라이프타임이에요. 특정 베리어블이나 데이터의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스코프 크기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표시 라이프타임을 표시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n 이걸 어퍼스트로피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홋인용부호, 어퍼스트로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의 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4번, 라이프타임 is denoted by 어퍼스트로피.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기호, 심벌, such as A나 이렇게 A and B 이런 식으로 심벌을 이용을 해서 라이프타임을 표시합니다. 어퍼스트로피하고. 그러면 이 심벌은 어떤 의미냐니까 같은 심벌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같은 라이프타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a variable, two variable, two variable. 뭐 variable일 수도 있고 or 뭐 데이터,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or data which has the same symbol. 그러니까 둘 다 A를 가지고 있다거나 둘 다 B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예요. 같은 심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니까 the two have the same lifetime.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함께 사는 그런 꿋꿋한 관계. 그게 라이프타임의 심볼이 의미하는 거예요. 얘 두 명은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표시하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다른 심볼들과 지금 X잖아요. 이 X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다른 뭐 variable이나 뭐 struct의 어떤 value나 value와 같은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A끼리. B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끼리 같은 수명을 가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느냐니까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6번입니다. Even if 우리가 we don't 적는다 write down the lifetime of a variable or value 등이죠, 그죠? 한다 하더라도 Rust engine은 주로 대부분 그래 Rust engine can impair 유추할 수 있어요. Impair the lifetime of most variables or values. 대부분의 어떤 변수들이나 value들의 lifetime을 Rust engine이 뭘로 유출하느냐니까 블럭이나 그리고 작성된 곳 위치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 얘는 얼마나 사는구나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라이프타임 심볼을 안 쓰고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Most time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Rust 엔진이 파악할 수 있는데 가끔씩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prime time to time입니다. prime time 가끔씩 Rust engine이 cannot impair lifetime of some variable 일부 변수나 value들의 lifetime을 유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보고 있지만은 나중에 코드가 여러 파일에 나눠져 있고 하나의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하고 그 펑션이 또 다른 데 위치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막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러스트 같이 똑똑한 엔진도 각 변수들의 라이프타임을 정확히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가 owns a data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B가 borrows the data 그 데이터를 빌리고 그리고 또다시 A가 deallocate 메모리에서 지운단 말이에요. the data 데이터를 지우고 그리고 B는 wanna use the data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는 B에게 데이터를 빌려주고 정작 자기는 그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B는 그 데이터를 쓰려고 참조를 했는데 그 데이터는 없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패닉 다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is a safety 안전 first 안전 최고주의 그죠? 안전 제일주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적었던 것들 있죠? 8가지 적은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어디다 옮겨 적어 놓으세요. 옮겨 적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취지에
이런 건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요것을 정확히 일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중급 2년차 수업에 들어서 라이프타임을 다시 다루게 될 때는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근데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다루기 힘들고 요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러스트를 배워놓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라이프타임은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게 다 러스트 엔진이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이런 아하, 요거는 지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네릭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하, 요 X라고 하는 것은 요 I32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무엇이다. 아규먼트를 받는 펑션 바 저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라이프타임은 요 참조하는 경우, 참조에만 해당됩니다. 빌리어서 쓰는 경우, 그죠? 그 외에는 라이프타임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 개 이렇게 배리어 지네릭입니다. 이런 A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B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을 지정해서 A를 이 A가 지정되어 있는 배리어블이나 배리어들은 같은 운명, B는 B대로 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하는 경우예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러스트가 각 변수들의 라이프타임을 모르겠다. 프로그래머 여러분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에만 적는 거예요. 항상 적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struct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 에피소드는 좀 기네요. 길이가 좀 길어질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o라고 하는 struct는 바로 다음번 에피소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그 struct예요. 그리고 foo라고 하는 struct이고 key는 x이고 value가 reference죠. 그죠? reference고 이 reference 값의 수명이 a만큼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우리 vs 코드에 가져와서 좀 볼까요? a v 붙여넣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걸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컴파일링 하고 있으니까 요 끝나는 거 좀 기다렸다 할까요?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y라고 하는 값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얘에 대한 레퍼런스를 y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레퍼런스예요. y는 레퍼런스이다. y is a reference. 레퍼런스이죠. 그리고 프린트 f.x, print f 이게 요 녀석의 스트럭트 그죠? 얘의 x를 불러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a의 수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걸 만약에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면은 보다시피 이 러스트 엔진이 수명을 좀 알려주세요 해서 Missing Lifetime Specifier 됐어요. 수명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프린트 이걸 하잖아요 우리가요. 프린트 하면서 f.x 그러니까 struct에 있는 어떤 이걸 variant라고 표현합니다. variant field라고도 표현해요. field가 되게 적절한 표현이죠. field 값을 불려 오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f 이거는 어떤 무슨인지 아시겠죠? 했는데 요 녀석의 x 가 뭐냐니까 값이 y고 y가 뭐냐 보니까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레퍼런스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뻔히 보이긴 하지만은 컴퓨터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뻔하죠.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한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의 수명을 알려달라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순환 돌리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Expected Lifetime Parameter가 되어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책을 보시면 교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좀 내려와서 보시면은 implementation plug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푸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있고 다음에 요 A를 지정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implementation에서 똑같이 A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 X라고 하는 펑션을 지정하고 그리고 return 되는 값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스트럭트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에피소드가 스트럭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럭트를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스트럭트와 인플레이 관계는 클래스와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진 메소드의 관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비유하면 그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비유하자면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지정할 때 impl이라고 적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뭐죠? 요 녀석 f잖아요. 그죠? f가 불러서 쓸 수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인스턴스 메소드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항상 셀프이고 셀프도 그냥 셀프가 아니라 레퍼런스 셀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고 있죠. 뭐를 리턴하고 있느냐니까 i32이고 그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이고 그리고 요것은 셀프의 x. 셀프의 x예요. 그러니까 여기 셀프는 f죠. f의 x를 리턴하도록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호출되어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니까 요게 펑션의 그 저기 뭐예요? 아규먼트 들어가는 값이고 나오는 값이고 펑션 바디예요. 그죠? 지금은 메소드죠. 메소드의 아규먼트 타입이고 리턴 타입이고 바디고 메소드 바디. 그죠? 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나요? 여기에 지네릭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또 공부할 겁니다. 지네릭 공부하시고 난 뒤에 이거 여기 와서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네릭으로 뭔가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 지네릭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공부했을 때 봤던 거 지네릭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요 녀석이고 얘가 뭐와 같나요? 얘와 같은 것이 얘와 같아요. 리턴 값. 그죠? 리턴 값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의 수명, 스트럭트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죠. 어디서 만들었나요? 여기서 만들죠. 여기서 만들면은 이때 x라고 하는 키죠. 키에 할당된 y라고 하는 밸류. 이게 밸류죠. y가 밸류입니다. 이 밸류의 수명이 나중에 x로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의 수명과 같다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 우리가 처음에 스트럭트를 만들 때 만들어진 y의 수명은 나중에 우리 이 구조체의 x 값을 불러들이는 펑션을 이용해서 메소드죠. 메소드로 이용해서 리턴 되는 뭔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리턴 되는 값이 있죠? 뭐가 리턴 되나요? 5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5를 리턴하는 그 시점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라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절대 이렇게 호출했는데 값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만들 때 들어간 밸류가 나중에 X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밸류와 수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놨다가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난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이번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라이플타임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중급 1년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2년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